스타도 사람입니다. 서울의 한 실용음악학교. 밀려드는 스케줄을 소화하기도 벅찬데 태원 씨와 재혁 씨, 그 와중에 후배 뮤지션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위대한 탄생 출연했다 생각하고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좀 준비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오디션이 있는 날. 하늘 같은 스승님 두 분이 앉아 계시니 제 실력들이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보컬의 음정과 세션 간의 호흡 하나하나를 냉철하게 심사하는 한편 마음은 그들의 가능성을 보는데 열어둡니다. 그런데 그때 태원 씨가 공연을 중단시킵니다. 노래하는 친구 이름 뭐지? 황수영. 수영아, 네. 같은 실수를 두 번 하면 안 돼. 네. 어떤 실수였지? 그래. 아. 야, 무선 없니? 아, 정말. 우리가 라이브에서 요만큼도 상대방이 들을 때 불편한 상황과 소리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방금 두 번째 실수로 한 수영군에서 떠오른 제 생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드러머, 왜 앞으로 보시죠? 시선을 둘 곳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정말 기억이 안 나서입니까? 기타, 당신의 공간은 몇 평입니까? 그건 자만이지. 드러머가 모자라서 메트롬 100에서 90으로 늘어져도 그를 믿고 붙어 가져야 됩니다. 여기까지 다음 팀. 어느 하나 허투루 들을 수가 없죠. 이번 팀은 독특한 비주얼로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까다롭기로 소문난 태원 씨를 대번에 웃게 만듭니다. 역시나 분위기 반전에 성공합니다. 눈물 날 것 같네. 아, 정말. 야, 정말 아름답다. 그럼 팀명을 어니와 버트. 제가 주는 아이디어입니다. 버트, 미안해. 너 노래 잘하더라. 보니까. 내가 편견을 가졌다. 미안해. 너 노래 잘하던데. 멘토지만 나는 가르치려고 들지 않는 거야. 학생들에게 아니지? 따뜻하게 건네는 말 한마디 한마디. 낯설지 않은 모습이지요. 발명이 아니야. 발견이야. 자기 안에서 발견하는 거야. 한 방송사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따뜻한 감성 교육으로 빛을 발하며 국민 멘토로 등극한 태원 씨. 방송이 끝난 지금도 그의 제자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은 그 제자들과 함께 특별한 공연을 하기로 한 날. 반가운 손님이 또 있습니다. 바로 태원 씨의 아내 현주 씨인데요. 이 바쁜 남편의 얼굴을 여관에서는 볼 짬이 없으니 공연장에 아내까지 동행했습니다. 제자들에다 아내까지, 태원 씨에겐 좀 더 긴장되는 날입니다. 늘 부활을 먼저 기다려주는 팬들 덕분에 다시 힘을 내는 태원 씨. 늘상 하는 라이브 공연이지만 악기와 음향 상태를 점검하는 일은 매번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물어봤더니 이게 지금 44회라는데 부활이 처음 왔네. 그 부활이 그동안 안 유명했던 거야.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합동 공연을 위해서 단숨에 달려온 제자 진영 씨를 반갑게 맞아주는데요. 얼굴이 나 좀 너무 하얘진 거 아니야? 너무 많이 바르는데. 야, 그거 축하한다. 캐스팅 된 거. 아, 드라마. 야, 근데 그 배역이 뭐냐? 깡패? 아니. 쇼단. 쇼단 기타리스트인데요. 쇼단. 이 일명 딴따라. 옛날에? 가발 이렇게 장발 가발 쓰고. 근데 연기 잘해요. 열심히 하고. 형 연기과 출신, 연기과. 뒤늦게 도착한 태권 씨에게도 일제히 질문 세례가 쏟아집니다. 야, 머리 좀 깎았어? 아니요, 좀 오늘 때렸어. 아, 이뻐. 아, 내가 아, 뭔가 변화가 있는 거야. 사자랑 이렇게 야, 캐릭터 너무 귀엽다. 귀엽다. 그럼 여기 서봐. 어, 여기 셀카로 돼 있네. 캐릭터 전화하지 말고. 네. 태권 씨의 일거수 일투족이 야, 모두에게 관심 대상. 약간 테디베어 같지 않아? 테디베어. 약간 했어요? 너무 귀여워. 했어? 이제 부활과 제자들이 함께 준비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희망! 부활! 하나, 둘, 셋! 파이팅! 부활 형님들이 먼저 출격! 역시 선배들의 무대에선 넘을 수 없는 벽이 느껴집니다. 한순간이라도 놓칠세라 시선을 떼지 못하는데요.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담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보려고 합니다. 너무 짜릿한 것 같아요. 마지막 무대만을 남겨두고 동아 씨가 특별 지시에 들어갑니다. 마이크 달라고 그래요. 나오시려면 안 나오던데. 나왔다 할게. 나왔다 할게. 뭐 이렇게 그냥 갑자기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작전대로 약속한 소절에서 무대에 깜짝 등장한 진영 씨와 태권 씨. 제자들과 함께하는 무대가 흐뭇하면서도 짜릿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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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과 제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추억에 또 한 페이지가 더해졌네요. 좀 저희만 할 때보다 좀 긴장되는 것도 있는데요. 좀 더 재밌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해외 공연에 대해서 조언 많이 해주세요? 어떤 거? 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을 때면 네, 엄청 보고 조언 많이 해주시는 거. 어떤?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행복했던 공연. 그 어느 때보다도 밝은 표정입니다. 그 시간 차 안엔 태원 씨의 아내 현주 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애 시절에 너무 기타를 항상 이렇게 품에 갖고 다니고 손에서 놓지 않고 음악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대단했으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한 적은 있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어? 기타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그랬더니 뭐라 그랬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따 물어봐야 되겠네 좀 이따가. 그때는 기타라고 그랬어. 무슨 자신감 뭐 여자가 앞에 있는 음악에 미친 사람이 하는 행동이죠. 꼭 가족이죠. 부활 활동을 접더라도. 그럼. 왜냐면 음악은 부활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